한국에서 다친 건데 이것도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을 해준다고요? 그야말로 여행 전반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여행을 하실 때는 항상 안전한 여행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승객 여러분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 크리에이터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여러분, 여행자 보험 잘 아시나요? 잘 아신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여행자 보험에 대한 정보가 정말 많다고 해요. 오늘은 우리가 잘 모르는 여행자 보험에 대한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화재에서 여행자 보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인성 프로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반려동물이랑 같이 오셨네요. 네. 좋습니다 프로님. 우리가 아무래도요 여행자 보험은 여행을 갈 때만 좀 가입을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거든요. 국내 여행에서는 여행자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보통 여행자 보험이라고 말하는 상품은 해외여행 보험일 텐데요. 이건 해외여행 전체 여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주로 해외에서 다치시거나 배탈 나는 등으로 병원에 방문하셨을 때 그 치료 비용을 보상받거나 핸드폰 같은 것을 떨어뜨리셨을 때 휴대품 손해 비용을 보상받는 거죠. 참고로 국내 여행 보험 있는데요. 오늘은 해외여행 보험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해외여행에 갔을 때 제가 다쳤을 때 이 병원 치료비를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해외에서 다치신 경우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으신 부분을 가입 한도 내로 보상받으실 수 있고요. 또 같은 사유로 귀국해서도 한국에서 치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귀국하셔서도 그 치료받은 부분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요? 저는 한국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그럼 출국하기 전에 다친 경우도 보상이 되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한국에서 다친 건데 이것도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해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많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을 하고 출국장으로 가시는 길에 일어난 사고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으로 가시는 길에 캐리어를 끌고 가다가 넘어지시는 경우에 이런 경우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출발 전에 집에서 일어난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준다는 거는 그야말로 여행 전반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근데 프로님, 그러면 이렇게 다쳤을 때 말고 그 외에 제가 이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거 다른 건 없나요? 네, 있죠. 휴대품 손해특별약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해외여행에 가실 때 많이들 핸드폰과 태블릿 PC, 무선 이어폰 등과 같은 전자기기를 많이 챙겨가시잖아요. 그렇죠. 여행 중에 이런 기기들이 파손되거나 고난을 당했을 때도 보상한도 내로 보상받으실 수 있는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저 상상했어. 해외여행 갔는데 내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 제 마음도 와르르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파손된 경우에는 파손된 경위와 함께 사진 그리고 수리비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증명서류를 잘 챙겨야겠어요. 그러면은 도난도 보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도난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 실제로 지인이 해외여행 갈 때 태블릿 PC 가져갔다가 도난당해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였거든요. 아이고, 지인분이 참 많이 속상하셨겠는데요. 이렇게 해외에서 도난을 당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에 있는 경찰서에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상 처리를 위해서는 도난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걸 현지 경찰서에서 발급을 받으시고 기입하셔서 보상 청구를 하실 때 첨부하시면 됩니다. 여행자 보험 가입했다고 다가 아니라 이런 서류들을 꼭 챙겨야겠네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행 프로그램도 많이 보는데 얼마 전에 본 여행 프로그램에서 비행기가 지연이 돼가지고 귀국이 이틀 정도 이렇게 늦어진 경우를 봤거든요. 이런 것도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이 되나요? 네, 보상이 됩니다. 그럴 땐 항공기 지연 시 보상손해특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항공기가 지연되면 대기하시는 동안에 식사와 간식, 통화비용까지도 보상이 되고요. 혹시나 당일에 해결이 안 되시면 현지에서 지내실 수 있는 숙박비와 숙소까지 가시는 교통비까지 보상해드립니다. 식사랑 간식까지 되게 좋다. 하긴 저 지금 약간 과몰입해가지고 상상해봤는데 지연이 됐는데 배까지 고프다. 맞습니다. 그럼 희애님 혹시 해외여행 가실 때 열심히 챙긴 내 여행용품들 그 수화물이 안 왔다는 경우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저 이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진짜 많이 봤어요. 나는 비행기에 탔는데 내 수화물은 비행기에 실리지 않고 완전 오픈 상황이잖아요. 네, 혹시 그럴 경우에는 위탁 수화물 지연 시 보상손해특약에 가입하면 되는데요. 수화물이 지연된 경우에 캐리어를 받기까지 필요하신 비상의복이나 생활필수품 등을 보상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보상받을 수 있군요. 네, 오늘은 우리 이렇게 여행자 보험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어요. 역시 보험은 이제 알면 알수록 우리 일상에서 진짜 꼭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보험 체제를 통해서 고객님들이 조금이라도 보험을 더 쉽고 친숙하게 느끼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여행을 하실 때는 항상 안전한 여행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승객 여러분,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험 체제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